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하이하이야. 알파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저번 주 저희들의 어떤 그 추천 덕분에 여러분 많이 마음 아프셨죠? 네. 욕하나요? 누구요? 욕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그 전체적인 승률이 낮진 않아요. 네. 어떻게 욕을 또 받습니까? 네. 여기 657배 657배가 있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우리가 저분하고 알파벌하고 비교해 보자. 아, 그럴까? 그래. 지금 여기 인증샷 있거든. 그래. 인증샷 있거든. 보자. 그러면 귤 까는 토끼가 윈지, 알파벌이 윈지. 귤 까는 토끼 내가 이거 얼마 걸었는지 물어보진 않을게요. 근데 얼마 땄어요? 주원 씨. 네. 네? 자, 일단 보죠. 네. 자, 보자. 어. 피오렌티나 산프도리아 무승부. 피오렌티나 산프도리아 무승부. 오. 오. 알파로 똑같아. 알파보리랑 호가. 오케이. 그다음에 스팔 대 볼로냐 무승부. 스팔 대 볼로냐 무승부. 오! 오! 알파볼. 알파볼. 비아레알 빌바오. 비아레알 빌바오. 아! 교과는 토끼 승. 승. 오! 비아레알 빌바오는 알파볼은 패를 비아레알 패를 예측했어요. 근데 네. 무승부 맞췄고 플럼 대 토트넘. 근데 이거를 퍼센트를 좀 보고 싶다. 아이 못 보나? 지난 거? 이전 거 있다. 이전 거 뭐죠? 아까 방금 틀린 거? 네. 아, 다 맞은 게 라리가가 비아레알 대 빌바오가 저기 귤 까는 토끼 얘기였어. 그러니까 비아레알 빌바오 퍼센트를 어떻게 했는지. 요, 이거네. 야, 1% 차이였네. 아. 그러니까 되게 3%? 아, 3% 차이구나. 아, 미안합니다. 3%, 미안합니다. 3%, 네네. 3% 차이였네. 3% 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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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이걸 갔네. 그러니까. 오, 귤 까는 토끼.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플럼 토트넘. 플럼 토트넘. 플럼 토트넘은 맞췄어요. 맞췄고. 오, 똑같고. 알파블도 맞췄고. 그다음에 샬케 볼프스부르크. 샬케 볼프스부르크. 오! 이거를 알파볼은 패로 갔어요. 어어. 와. 샬케 볼프스 이건 어떻게 했는지. 불카는 토끼 쩐다. 5% 차이 안 나면 2픽이 좋을 수도 있대. 아, 아 나름의 그게 있네. 나름의 그게 2픽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봐야 이거지. 그만 하면 1이 나는지 2가 나는지도 봐야 된다. 뭐야? 아까 뭐라고요? 아까 샬케 대 볼북. 이거는 아 완전히 이거 근데 이거는 잘 갔다. 와 완전 역으로 갔네. 귤까는 토끼가 잘 갔네. 샬케가 이건 도전한 거네. 그러네. 이거 배당이 어떻게 됐었어? 대단하다. 두 배짜리. 네. 그다음에 칼리아리 대 엠폴리. 칼리아리 대 엠폴리 보죠. 리커맨드였거든요. 네. 틀렸어. 근데 여기 무승부 맞췄어. 이 알파볼은 칼리아리 승으로 갔어요. 알파볼 승 칼리아리 몇 퍼센트 차이나 보자. 이전 라운드. 우리 확실하게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합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알파볼 콜라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확실하게 가야 돼요. 아, 역시. 아, 요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되게 적었어요. 5% 차이니까 여기를 2픽으로 간 거고. 2픽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네. 레반테 대 바이돌리드. 레반테 대 바이돌리드. 이거, 리커맨드, 이건 똑같이 갔어. 맞았어, 똑같이 갔어. 그니까, 하나 도전한 게 샬케 대 볼북이었네. 나머지는 5% 미만이니까 2픽을 선택을 한 거였고, 두 가지는. 근데, 지금, 알파볼은 이 중에 두 개를 틀린 거고. 그렇죠. 이 중에 두 개 틀린 거죠, 알파볼은. 그죠? 근데 이분은 이제, 맞춘 거고, 두 개를. 그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알파볼, 이 정도면 쌍욕 받기 힘듭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쌍욕 말고 그냥 욕은? 저도 그 알파볼 믿고 꼴았으니까. 네. 족같다? 이 정도만 할게요. 아. 이거 기분이 좀 그렇다. 아, 예, 예. 네, 예, 네, 예. 네,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냉정하게 합니다. 그래. 네. 딸 때는, 와, 역시 알파볼 하다가도 이제, 꼴을 때는, 아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럼 아, 네. 보통 사람들이 그래.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어디 요 정도 기운을 가지고 저희가 출발해봐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도 알파볼이 배당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나쁘지 않게 그래. 해준 거야. 이건 맞아. 맞아.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알파볼 친절하려고 안 해. 나는 벌써 욕했잖아. 네. 근데 이 정도에서 만약에 두 개를 빼고 했다라고 했으면 알파볼을 좀 믿었다. 네. 두세 개 조합했다 그러면은 딸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이벤트가 있어요. 아 이벤트가 있나요? 아시안컵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시안컵 이벤트. 네. 네. 아시안컵은 4강이랑 결승 지금 우리 오늘 8강까지 합쳐서 세 경기가 남았어요. 결승까지 진출한다는 전제 아래. 근데 4강 결승 승리팀을 맞춰라 이제 주말부터 업데이트가 될 거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4강 승리팀 결승 승리팀을 맞출 시에 추첨을 통해서 치킨을 쏜다. 아 치킨 쏜다. 네. 치킨 좋아하죠. 아, 좋아요. 네네. 4강전 경기당 두 마리씩 총 4마리. 네. 각 경기당. 네. 그러니까 결승전에는 3마리. 아하. 그럼 총 몇 마리인가요? 7마리죠. 네네. 4강에서 두 마리 두 마리에서 4마리. 네. 결승 3마리에서 7마리. 지금 전국에 있는 닭들이
또 약시트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아 제발 카타르 이겨라. 아. 제발 카타르 이겨라. 네. 4강 가면 더 집중력이 달라지거든. 근데 4강 가서 결승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또 닭들이 또 굿바이. 야 씨발야 그 노래는 아니지. 야리 너 요즘 이제 아픔 없는 곳에서 요즘 많이 잔인해졌어 얘가. 네. 멘트가 아니 그 그러니까 네. 너무 닭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불쌍하잖아. 닭들이 긴장을 하고 저는 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실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치킨 존나 잘 뜯는데 너? 치킨 좋아해요. 맛있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자 여러분들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적중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지난 적중률을 4대 리그로 보겠습니다. 이, 아, 일단 라리가 반띵. 반띵. 50%. 50%. 네. EPL 60%. 60%. 세리아 70%. 이거 세리아가 강점이야. 세리아 잘 맞춰. 잘 맞춰. 세리아 담당자분 여기 보너스도 됩니다. 네네네. 세리아 잘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분데스리가 44%. 분데스리가 담당자분은 이번 달 보너스 없습니다. 근데 1일 비한다 이거. 약간의 이제 한 주 한 주가 다르네요. 분데스리가만 70% 넘을 때도 있고. 근데 저희가 알파벌 한 이래에 각 리그당 70% 밑으로 떨어진 리그 다. 그런 리그는 없었어요. 한 리그라도 뭐 다 70% 이상이었어. 근데 그게 이제 세리아가 확률이 좀 높았고 음흠. 나머지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네. 자, 리커맨드 경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레반테 대 바이돌리드 요거 적중. 적중했죠. 1.98배였어요. 그 다음에 뉴카슬 대 카디프 요거 승 적중. 적중. 맞아. 2.05배였는데. 그 다음에 라리가에서는 라요 바야카노랑 소시에다드 요게 이거 리커맨드 아니라 이건 3.3배였거든요. 네. 여기 3.3배였는데 요거 무승부 이거 맞췄어요. 아. 괜찮죠. 그 다음에 세리아에서는 삼프도리아 대 피오렌티나 3.3배짜리. 네. 이거 제가 이거 무승부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갔어요. 적중. 네. 그 다음에 스팔 대 볼로냐 요거 무승부 2.9배 적중 갔고.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유튜브 댓글에도 막 나왔지만 뉴캐슬의 그 분석이 달라졌다. 아, 이게 바뀐 거 아니냐. 네. 근데 우리가 금요일날 방송할 때 그 내용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은 아마 바뀌어가지고 목요일날, 그러니까 그 배트맨 배단이 나오기 전까지 클릭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전 상황이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해놨다가 배단율이 나오면 이제 결장 선수나 이런 것도 하루 지나면 더 자세하게 나올 거 그렇죠? 아니야. 그때 딱 그 뭐죠? 고정이 됩니다. 아, 최종 집계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했을 때 배트맨 배당률이 나오고 난 뒤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배트맨 배당률 나오고 난 다음에 최종 확인을 새로 해라. 새로 해라. 아.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이거는 꼭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알파볼도 지금 실내로 하는 건데 뭐 경기 결과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걸 여기 싹 바꾸고 그러면 이거 여기 그냥 회사 망하자는 거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바보도 아니고. 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또 계속적으로 알파볼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매치도 생겼습니다. 한 매치. 이거 뭐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경기. 아. 클릭이 많은 경기. 아하. 이거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경기들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한다던가. 그렇지. 애매한다던가. 궁금해한다. 아니면 조금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됐고, 또 용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어도 원래 이제 공격 완료에서 득점 찬스. 아, 훨씬 더 보기 좋다. 직관적이죠. 공격 완료하면. 야, 완료가 뭐, 어떻게 완료가 된다는 거지? 현재 완료에 뭐야? 그렇지. 이런 생각 나잖아. 해부 피핑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네, 네, 네. 통고. 와. 모든 영어 하시는 분들은 해부 피핑에서 영어 공부를 포기하죠. 아, 완료에서 네. 포기하는군요, 네. 보통. 비동사부터 시작을 했다가 아하. 이제 조동사 갔다가 이제 뭐 과거 분사 이때부터 분사, 이제 분사. 이때부터 이제 지루해지면서 오오. 갑자기 해부 피핑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아. 하는. 네. 수동태? 저 약간 그 밑단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에 영어 공부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좋아요. 그 다음에 공격 허용은 실점 위기. 네, 실점 위기. 이것도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직관적이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잖아. 좋습니다. 용어가 변경이 됐다. 그 다음에 네. 아시안컵 4강이랑 결승전 승리팀 이벤트를 하니까 주말부터 이거 꼭 참여해 주셔서 치킨 받아가세요. 좋습니다. 네. 자,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FA컵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알파벌은 없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FA컵은 아프리카가 중계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가 FA컵 빅 경기들을 중계를 하게 됩니다. 합니다. 네, 네. 오늘 바로 당장 새벽에 뭐가 있죠? 아스날 대 맨유. 아스날 대 맨유. 네. 미친 경기거든요. 개쩔 경기. 네. 쩔쩔이 경기. 네. 지금 예상으로서는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는 선수들이 맨유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허. 아, 그것도 한번 보죠. 솔샤르가 매직이 그동안 벤치 멤버까지도 영향을 미칠지 네.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매직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저기 그 공공의 적 유해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좋습니다. 아유, 방송 요즘 네. 잘해요. 네. 좋아요. 섹시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죠? 아, 무슨,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매직에 사로잡혔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경기 보고 나서 네. 쭉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프리미어 리그는 없을 거고. 없고. 네. 한 매치부터 봅시다. 한 매치. 여기서 우리 뭘 열어볼까요? 한 매치인데 프리가 있네. 그래, 그럼 그거부터 봐야지. 네네네. 도르트문트 대 하노버인데, 요게 한 매치이자 프리니까 요거 세 개 다 봅시다. 네. 압도적이네요. 이거는. 아, 이거는 뭐. 네. 그러면은 배팅맨도 한번 봐야죠. 네, 이거는 뭐. 이제 잘해, 나 이제. 나 이제 잘하잖아. 오. 도르트문트. 바로 있어. 네. 1.12. 아, 이거 하지 마. 패스! 어. 패스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건 뭐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예. 패스. 좋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베로나 대 피오렌티나. 이것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난다? 아니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지. 이 정도면 사실 많이 안 나는 축 아닌가? 근데 승패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닌가? 그런가? 그럼 일단 저기 배당 보죠. 배당. 괜찮잖아. 괜찮아. 1.8이면 괜찮아. 네. 그럼 이거 알파볼이 어떻게 예상했냐? 피렌체지. 이거는 승으로 가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딴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다른 그 어떤 상황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뭐 저기 부상 결장 선수 이런 거 좀 없나요? 어? 피오렌티나 결장 선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베로나에는 조금 결장 선수가 있네요. 네. 네. 자, 피오렌티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가야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아, 이것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끼자. 네. 자,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키에보랑 14경기 중에서 12승. 아, 가야지. 이건 압도적이네. 근데 피오렌티나가 원정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가 무승부야. 이것 때문에 약간 좀 퍼센테이지가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피오렌티나 가야 됩니다. 키에보는 최근 리그 20경기 중에서 19경기에서 무승. 그래 안 좋아. 무승. 얘네 망했어 내가 봤을 때. 요거는 피오렌티나 승 괜찮은데. 가 이거 우리 합시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알파볼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그때 5만원 충전했는데 벌써 지금 까졌죠? 네. 네. 지금 얼마 까진 거예요? 3만 1000원 까졌죠? 네. 3만 1000원이면 우리 직원들 3일치 밥값인데.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냥 내가 밥 안 먹으면 되지 생각했다가 직원들 밥값, 뭐 직원들 월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빡도 많이 치고. 아, 빡은 별로.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거 피오렌티나 가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갈만합니다. 네. 그리고 지로나 대 바르셀로나. 이거는 뭐 볼 거 없고. 네, 이거는 뭐 그냥 네. 가는 거. 이건 이제 제껴. 어제 진호는 또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건 제껴. 제껴, 제껴. 한번 그래도 한번 볼까요? 궁금하니까. 네. 이렇게. 네, 이건 뭐 의미가 없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넣으면 넣어도 돼요 이거. 제가 봤을 때. 1.28인데?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저도 솔직히 산수의 그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10배잖아. 근데 1.28 딱 끼는 순간 3배가 늘어나.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조합을 해서. 그러면은. 3배 정도 이거 딱딱했다가 3배 늘어난다. 이건 뭐 할만하잖아. 이건 제가 봤을 때 바르셀로나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보너스로 하나 가져갈까요?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오케이, 거지.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근데 낮은 거로 낮은 걸로 하면 이제 의미 없지만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 이거죠.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료 경기를 다 봤고 한 매치 중에서 뭐 또 다른 거 또 볼 만한 거 있을까요? 삼프도리아 우디네스. 저도 이번에는 좀 세리아를 한번 믿어 볼까? 왜냐면 어차피 EPL도 없으니까. 그래. 이거 갑니다. 이거 그냥 이거 유료예요. 유료예요. 이거 유료예요, 이거, 여러분. 이 그냥 유료 우리가 두 개 까고 리커맨드 하나 보통 하잖아요. 네, 보자. 네. 압도적인 선포도적이네. 네. 아. 해외 배당. 근데 이거 괜찮잖아. 좋아. 한번 보자. 좋아. 1.8 괜찮아. 괜찮아. 1.8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근데 몇 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바레토가 부상으로 못 나오고요. 가스통 라미레즈가 이거 퇴장 징계로 못 나와요. 그럼 이제 사포나라랑 데프렐, 콸리아렐라 이 정도 에크다리랑 양크토 프라이시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큰 무리 없다. 무리 없다. 네, 무리 없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우디네세가 최근 3경기 원정에서 득점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삼프도리아가 홈에서 우디네세랑 붙을 때 최근 15경기 중에서 14경기 무패. 이런 기록들은 다 괜찮습니다. 최근 삼프도리아 3경기 홈에서 다 연승 중. 오케이. 좋아. 그럼 삼프도리아 가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조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삼프 넣고요. 예. 아까 전에 누구 뭐였죠? 세리아? 키에보 피오렌티나. 키에보 피오렌티나. 피오렌티나 승. 피오렌티나 승. 거기에 아까 그거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보너스 4.3배. 어. 거기 우리 리커맨드 하나 봐야 되잖아. 리커맨드까지 여기에서 차고. 리커맨드 하나 보자. 와우.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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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다 안 되면은 진짜 다음 주 쌍욕 받는다.
아, 삼포드리아. 우디네세가 그거였네. 아, 리코멘드였어? 아, 리코멘드였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봤네, 하나. 오케이. 그럼 그냥 유료를 보자. 유료를 하나 볼까요? 유료 한 개를 봅시다. 네. 어. 라리가를 볼까요? 계속 지금. 라리가 보자. 라리가. 그래. 라리가 보자. 네. 저는 발렌시아 비아레 아니면 빌바오 베티스. 왜냐면 베티스가 원정이기 때문에 빌바오 홈에서는 또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 배당을 먼저 보고 봅시다. 배당. 어. 빌바오 베티스. 이거 봐, 괜찮잖아. 아. 빌바오 베티스 괜찮고. 와우. 그 다음에 아까 하나가 뭐였었죠? 발렌시아. 발렌시아. 발렌시아도 보자. 여기 있다.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아, 이거 뭘 봐야 되지? 뭘 봐야 되지? 여러분, 어떤 거 볼까요? 발렌시아 비아레를 봅시다. 발렌시아 비아레를 가나? 네네. 어. 와, 야, 이거는, 야, 무승부가 이게, 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라면 무승부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거. 자, 제가 몇 가지. 비아레알이 최근 발렌시아랑 붙은 8경기에서 8경기 중에 6경기가 무실점이에요. 비아레알이 무실점. 네. 그 다음에 발렌시아는 최근에 비아레알이랑 붙는 경기에서 8경기 중 7경기가 다 2.5골 이하. 아,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아레알이 발렌시아 원정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3경기나 있어요. 그런데 또 발렌시아가 최근 12경기 홈 중에서 11경기에서 무패야.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아, 무승부가. 아하. 오케이. 지금 우리 657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잡혔습니다. 자, 알파볼, 프리매치. 네? 도르트문트. 이거 안 했어. 승. 이게 넣는 거야. 이것도 넣어? 어. 이건 그냥 보너스로? 어, 다 넣어. 일단 넣어봐. 오케이. 거기 있어. 657배 있으면 나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야, 이건 너무 진짜 조금밖에 안 늘어나. 또, 그 다음에 또 어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넣어야 됐죠?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봤던 게 발렌시아 비아레알. 발렌시아 승으로 했었죠. 이게 알파볼. 알파볼은 승인데 1%밖에 차이 안 나, 무승부랑. 영종 찬스 쓰나요? 영종 다 틀리던데? 아이씨, 그 사람 얘기하지 마. 그 사람 지금 멘탈 깨졌어, 지금 김민재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 그건 맞아. 근데 세리아 경기 중에 지금 밀란 나폴리가 있나요, 혹시? 나 아까 언뜻 본 것 같은데. 아! 아! 야, 이것도 좋은데. 왜 나폴리 승이야. 근데 배당이 괜찮을 거야, 나폴리 승이.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제 열어 봅시다. 어. 배당이 괜찮네. 그거 봐. 이건 난 나폴리 승 가도 되거든. 나폴리 승 가야 돼. 어. 자. 17배입니다. 오! 지금. 이거 알파볼대로 간 거야. 예. 네. 예. 네. 아, 알파볼 어떻게 갔나가 보자, 이거. 한 번만 더 열게요. 그래. EPL 없으니까. 한 게임 더 해. 한 게임 더 해. 그래, 이거는 야, 가야 돼. 야, 근데 무승부랑 3포 차이야. 근데 이거 나폴리 승 봐야 돼요. 어. 에이, 에이스밀란이 나폴리 이길 수 없어. 아하. 어,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 봐봐, 최근에 봐봐. 지금 2연승은 하고 있지만 이게 좋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득점 차수도 제일 더 많이 만들고 아니, 당연하죠. 있고. 당연하죠. 네. 비교가 사실 어렵지. 네. 근데 실점 위기가 더 많네. 어. 최근 5경기. 또 이과인이 갔잖아. 밀란에서? 어. 어. 근데 피용테크가 왔잖아. 피용테크 왔지. 어. 근데 피용테크가. 아, 나 피용테크를 조금 싫어하는 편이라서. 피용테크, 걔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 걔 때려 넣는 거 아니야? 피용테크가 최근에 스탯이 어떻지? 피용테크. 최근에 골이? 두 경기 없네요. 아, 그리고 여기도 PK가 죄 PK야. 네네. 죄 PK 득점이에요. 물론 PK도 득점은 득점이지만. 됐어요. 나폴리 원정 좋아. 나폴리 승. 네, 원정 좋아. 나폴리 승. 이렇게 갑니다. 뭐 600 나오려면 뭘 더 해야 되냐? 이거 1점대를 안 했어, 저분은 보면. 어. 다 3배 막 이런 거 말해. 자, FA컵 가자. FA컵 할 수 있어? 아, 여기에? 어. FA컵. 아스날 대 맨유를 한다고? 아스날 맨유 해야지. 그거 뭐 누구 승? 맨유 승이지. 오. 장난치가지고. 뭐야? 아시안컵도 있잖아. 아시안컵 있어요. 애국 배당. 간다! 맨유 승? 아랄 때 승이 이거밖에 안, 이렇게 한다고? 그런가 보네. 그건데. 저기, 개최국인데도. 일단은 다 해놓을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네. 아시아. 아, 형은 아랍에미리트 이긴다고 봐요? 네. 어. 네. 4강 가지. 너, 어. 너 중동 무시하지 마라.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건데, 그거 뭐라도 뭐 한다, 걔네를. 어? 그리고, 아까 전에 FA컵 어딨죠? 아스날 맨유. 아스날 맨유. 뉴캐슬은 절대 안 건들 거예요, 앞으로. 평생 안 건들 거예요. 뉴캐슬은 안 건드리는 게 나아. 네. 좀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죠. 312배. 솔깃한데? 9,000원 갑시다. 만 원만 남겨놓고 가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9,000원, 9,000원. 인정? 야, 내 무가 없어, 씨발! 남자네, 이 형. 무자비가 없네.
9,000원이면 얼마야? 280만원. 와, 대단하다. 네. 좋아요. 가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봅시다. 한 번만. 자, 자 체크 한 번, 이제 진짜 해보자. 한국승으로 보나요? 한국승? 어. 봐야죠, 당연하지, 그거는. 연장 안 가? 연장 가능성 있어. 그러면, 무승부. 아, 연장 안 갈 것 같아. 아, 연장 안 가? 아, 연장 안 갈 것 같아. 지든 이기든. 지거나, 어. 예, 연장 안 가. 연장 안 가. 네, 연장 오케이. 안 가. 네. 어. 아랍에미리트 진짜 이겨? 아랍에미리트 이겨. 무조건 이겨? 네. 오케이. 오늘, 야, 씨, 오늘 주 아랍에미리트 호주 발이 8번 나옵니다. 개꿀잼이겠다. 네. 발이 8번. 애매하면, 아랍 쪽에서 뭔가 애매하다고 발이 8번. 발을, 예, 발이 8번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스날 패. 맨유 무조건 이긴다. 아, 맨유 이긴다. 맨유 이긴. 네네. 도르트문트는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삼프도리아 오케이. 밀라는 나폴리승? 나폴리승이죠, 이거는. 오케이. 네. 발렌시아 이겨요, 비아레알? 발렌시아 무승부 존나 하는 팀인데? 발렌시아 무승부. 근데 이게 알파볼이 발렌시아 승을 예상했잖아. 근데 퍼센테이지가 1%였죠. 그, 1% 차이야. 5승 11무 4패. 이건 빼자, 그러면. 이거 알파볼 때 1%면은 이건 빼자. 네. 너무 욕심을 아, 내지 말자. 예, 예, 예. 네. 내가 지금 위에서 쭉 봤는데 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솔직히. 어, 네, 네, 네. 이건 쭉 빼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삼프도리아. 삼프도리아 승. 삼프도리아 승. 삼프도리아는 이길 것 같아. 네, 삼프도리아는 이길 것 같아요. 삼프도리아랑 지금 우디네세거든. 근데 이건 이길 수 있어. 있어. 어. 오케이. 나폴리가 이기고, 그 다음에 키에보. 키에보 대 피오렌티나. 이건 피오렌티나 이길 거야. 어. 그 다음에 지로나. 바르셀로나 이건 보너스. 그렇지. 어. 자, 이거를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한국과 그거잖아. 왜? 초보신 것 같은데 배팅하는 거 보면. 뭐, 배팅 뭐 고수면 다 돈 땁니까? 그러면 뭐 프로토 한 10년 하면 다시 돈 따? 아니야 여러분. 그 고수했다 그 밑다가 해가지고 어? 패가망신하고 그런 사람 많아. 고수라고 해서 지 고수라고 생각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신이야? 축구 신이야? 아니야. 소액으로 건전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한국. 한국 누구랑 해? 카타르요. 카타르. 자 이거는 한국승 가야 돼. 그냥 애국으로. 한국승인데. 아 나는 이거 왜 무슨? 자 10점 만점에 가능성. 아 그러니까 가능성. 맞출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봅니까? 10점 만점에. 60. 60%. 6점. 66%. 전 이게 왠지 우리가 나가긴 나가는데 연장도 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66%. 아니야, 나는 이거 오히려 이거 쉽게 가. 할 수 있어. 아, 그래? 네, 66%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가자. 고.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피카.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티. 아랍에미리티랑 호주. 사실 이거 빼, 씨발. 뭐 다 빼! 아, 빼! 이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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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진지하게 가야 돼, 이거 빼, 빼, 빼. 아랍에미리티 말할 필요 없어. 자, 자, 아스날. 네, 맨유. 아, 너무 변수가 많아. 아랍에미리티 호주하고. 어. 호주의 경기력을 보면 그렇고, 아, 난 엇비슷하다고 보거든? 그래, 호주가 요즘 별로야. 아, 별로긴 한데, 또 아랍에 그 홈 그거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걸 넣고 싶은데, 또 모르잖아. 그렇지. 예. 네. 빼고. 아스날 맨유. 솔직히 이거 맨유가 바로 딱 이길까? 아, 나 맨유승. 이거는 맨유승 가야 돼. 어. 맨유승으로 가야 돼. 여러분 어때요? 이거 한번 보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 아스날 맨유 어떻게 세요? 생각하세요? 난 이거 안 할 것 같아. 맨유승. 맨유승. 맨유승이 맞네. 아, 맨유승. 무도 있고. 아, 근데 애들, 오늘 이상한 애들 나오던데. 그러니까 예상이 막 로테이션을 막 돌릴 루카코 나오고 산체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어. 것 같은데 걔들 나오면 그게 변수가 있는데 레시포드 없으면 안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상승세인 건 무조건 맨유가 맞아요. 데아도 빠져? 데아도 오늘 빠진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알파볼은 이거 정보가 없어서 FA컵이니까 그럼 로메로 봤을 때 어? 승으로 갑니다. 승? 아, 대야 빠지면 안 돼. 이거 어... 이런 정보 중요해. 이거 아스날 승 가야 돼. 아, 이거 아스날 승 갈만하다. 뺄만하지 않아요? 아스날 승. 아 그래요? 응. 아, 뺄 수 없어. 왜냐면 이거 빼면 오늘 새벽에 중계잖아. 그렇지. 아, 빼면 안 되지. 어 그래. 네. 승으로 바꿔. 응. 아스날 승. 오. 네. 아스날 승. 네네네. 네. 이러다 만약에 오늘 갑자기 대야 나오면 대야 아까 안 나온다면 형이 찾아간다 집으로. 대야 안 나오면 무조건 블랙입니다. 28년 블랙입니다. 28년. 나 아까 무조건 첫 딱 처음에 채팅한 사람을 다 매니저한테 그거 그럼 형 68살까지 네네 블랙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처음 얘기하신 분. 도르트문트는 이겨. 네 도르트문트 가고 도르트문트 이기고 삼프도리아 밀란 나폴리 무조건 가고 나폴리 가야지 무슨 거 아니야? 아이씨 가야. 야 이런 거 뭐 하면은 그 뭐야 용돈 못 벌어요. 확실해. 네, 네 확실해. 네. 가고 그 다음에
키에보 피오렌티나 이거 다 알파볼 때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FA컵하고 그 뭐지? 한국 경기. 한국 경기 빼고는 다 알파볼 따라간 겁니다. 맞죠? 네, 알파볼 믿습니다. 43배. 네. 9,000원. 소액으로 갑니다. 소액으로 다 이거 가는 거야 이거. 아, 올인. 예, 네, 올인. 네, 올인이 하지만 소액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9,000원이면은 두바이에서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한 진짜 개. 진짜 햄버거 그럼 소액이잖아. 네. 햄버거가 그냥. 네, 햄버거 한 번 안 먹는다. 여기 한국인데요. 네. 그렇죠. 한국이지만 서구적인 느낌 가득. 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적인 느낌. 네, 중동적인 느낌. 네. 이렇게 갑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이 알파보를 믿어보세요. 나는 이번에 알파보를 좀 믿고 싶네. 그리고 EPL이 없잖아. 그렇지. 온 집중력을 이 세 개의 리그에 다 쏟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네. 그렇죠? 방금 땅에 19,000원 던지셨어요. 너무 정배충이야? 너무 정배충이라고? 아, 역으로 갈 게 있어야 된다고? 야, 역으로 갔잖아, 한국승. 이 정도면 됐잖아. 야, 국뽕을 역으로 갔어. 예? 네? 아스날승. 지금 알파볼 믿은 게 뭐야? 다 나머지는 다 알파볼 정배충이라고 해도 배당이 지금 다 센 거야 이 정도면 여러분. 도르트문트나 이 뭐야 지로나 저 아스날 하는 게 저 뭐야 걔하고 하는 게 누구야 바르셀로나 하는 게 지로나 하는 거하고는 다 그거야. 그냥 보너스로 네. 넣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경기랑 지로나 경기는 그냥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내가 막 그러다가 민준님 별풍선 민준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총 5,000원만 더해요. 아 100개 줄 테니까 5,000원만 더해라. 재밌게 가시네 이거. 여기 5,000원을 추가하라고 여기에? 그렇지. 지금 약간 아니 별풍 줬으니까. 아 그래. 지금 투자했으니까. 어. 여기 또 24,000원 가라니. 와. 그럼 얼마냐? 야 이것도 새로운 콘텐츠인데? 그래. 야, 여러분이 원하는 배팅 있습니까? 그러면 별풍을 주세요.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4만원이야. 104만원? 네. 충전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그 저장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라치오 유베가 무승부라고? 절대 아니야. 그렇게. 근데 유베 승이 1.7배래. 그럼 괜찮잖아. 괜찮지. 오 완전 괜찮지. 그럼 10,000원 더 가겠습니다. 10,000원 여기다 추가하라고. 그럼 나 초대박이야. 그럼 여기에 유베까지 넣어. 유베. 유베 승이 1.7이면 되게 좋은데 유베 이길 텐데. 아 유베 수승 원정이었어. 와 이게 1.7이야. 와.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내가 이걸 해볼게. 여기서 우리한테 조합을 해줘야 되잖아. 이건 내가 지금 과감하게 간 거고. 그렇지. 이게 무가 없냐. 근데 무가 없으니까 더 불안하네. 그게 왜 이렇게 형은 극단적이에요. 네 봐봐. 이거에서 내가 우리가 여기서 조합을 해주자고. 여기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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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은 오케이. 이렇게 가고 나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알파볼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거를 자 봐봐요. 자 한국 카타르 가세요. 이거는 우리 애국기 배팅 한번 하자. 예? 가. 이거 가줘야 돼. 가, 고. 승 아, 가. 이거 왜 무승부. 그냥 연장 갈 거야. 아이씨, 승으로 가! 아, 알았어. 이건 가야 돼. 아스날 메뉴 패스해. 내가 이거는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아스날 메뉴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나도 인정. 그 다음에 AC밀란 나폴리 가세요. 이거는 알파볼. 알파볼. 그 다음에 밀란 패. 손날두 호흥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국 배팅 가자. 그 애국 배팅 가야지. 좋아. 손날도 보면 100개 감사합니다. 자, 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한 경기만 더 해보자고. 전 라치오 유베. 라치오 유베. 그래. 이렇게 갑니다. 네. 여러분, 이거 가세요. 이거 괜찮나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여기서 빼고 싶은 건 한국이죠. 네. 난 무승부가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라치오 유베하고 열만지 보자. 유베하고. 아까 이거 있죠. 이거 갈았지. 이거야, 이거. 3.5배. 네. 1,000원. 네. 1,000원인데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얼마 가라 그랬죠? 그 별풍 주신 분이 10,000원 더 가라고. 10,000원 더 가라고? 아까 19,000원에서 10,000원 더 가니까 29,000원. 오케이, 좋아. 소액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가고 난 완전히 확신해. 이거는. 어디 있어? 이거 진짜 확신합니다. 저는. 가. 그럼 내가 10,000원을 여기다 투자해요. 오케이? 담기. 그리고 아까 전에 29,000원 가라 그랬잖아. 네. 그렇게 간 거야. 어. 근데 난 여기 될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둘 다 꼬른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될 거라고 보거든.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잖아. 이게 되면 4,000원 손해인 거지. 네. 4,000원 손해인 거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네. 맞죠? 네. 이해되셨죠? 이해 그렇게 갈 겁니다. 두 개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거. 아까 거 뭐? 아까 거 이제 29,000원 걸어야지. 걸어야지. 네. 자, 일단은 카드 다 갖고 구매 적중내역 봤을 때. 자, 적중한데 적중한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 네. 지난주 빠그러진 거 한번 나온 김에. 네, 보세요. 엄청나게 적중이 안 됐죠. 둘 다 틀림. 저를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여러분에게 확실한 어떤 그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나름 보험 간 건데. 똑같은 거 보험 간 거거든. 네네네. 뭐 우리 이거 하나 맞췄어. 네네. 이거 내 거였잖아. 맞아. 내 거였어. 네네네. 아이고. 나쁘지 않았는데. 네. 아무튼 이번에는 알파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FA컵과 그걸 조합을 해서 여러분 드렸습니다. 네. 카트 가면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서 만원을 벌어야 했잖아. 얘기잖아. 우와. 와, 이거 하면 쩐다.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여기서 딱 한국이 딱 배신할 것 같다 느낌이. 귤까는 토끼님 별풍선 10개 토끼. 감사합니다. 솔직히 종윤이 형 픽이 신뢰도가 꽤 있음. 근데 나도 맞춘 건 없어. 아, 이러면 세금 나간다고 절반씩 사래. 세금 나간다고? 한국을 빼자. 한국을 빼. 인정. 순수하게, 솔직히 말해서 순수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 네, 저희 순수함, 한국 축구에 대한 순수한 마음 아시죠? 괜히 제가 정말 한국 응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 새끼 또 돈 달라고 저렇게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인정.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딱 되잖아. 이 정도 좋아. 네. 야, 한국 빼니까 톡 떨어지네. 그러네. 오케이. 이 정도면 그럼 돼. 그거 어떻습니까? 아랍에미리트 호주 무승부. 와, 그건 너무 도전이잖아. 그거 무승부 될 만하지 않아요? 아랍에미리트 호주가 무승부가 된다고? 나 그거 연장 갈 것 같은데. 나는 아랍 승이야, 그거는. 둘 다 주로 답답하게 하지. 아, 아랍 홈이야. 그걸 생각해야 돼. 무승부 한번 해봐. 아, 300이 되네. 이거 더 높네. 아, 이거 너무 높네, 이거는. 아, 이게. 난 이거는 넣고 차라리 아스날을 빼겠어. 이걸 놓고 아시아를 뺀다고? 난 아랍에미리트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렇게 하면은 다 빼야 돼. 아니, 이거 제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씨,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아시안컵 안 건드리겠습니다. 아시안컵은? 네, 아시안컵 안 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걸로 해. 그래. 네. 알파볼로만 가자. 알파볼로만 갑니다. 알파볼로만 갑니다, 여러분. 알파볼로만 가자. FA컵 빼고는 다 알파볼 간 거예요. 알파볼이에요. 예. 네. 네, 이거 따면, 알파볼 신뢰도가 다음 주에 싹 올라가는 그렇지. 겁니다. 인정. 네. 네. 이게 사실 무리하긴 했어. 네, 이거 알파볼 다 맞고, 형, 아스날 승이 틀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알파볼 쌍욕 받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일단.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볼과 함께하는 그 승부 예측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가겠고요. 그럼 구매할게요. 네. 와, 쫄린다, 이거. 야, 이게, 이거. 100만원이야. 네, 했어요! 하나 더 있죠, 이제? 이거는 내가 확신하는 거. 알파볼 추천 플러스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제가 확신하는 거. 그럼 이거를 이렇게 따면, 손에는 많이 안 문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걸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네, 한번 이거 가세요. 진짜 이거 가. 에이, 난 이거 늦게 와, 빡 왔어. 개추. 네, 빡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 느낌이 왔는데 저 이것도 다 느낌 와서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느낌 더 왔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 믿어 진짜. 또 게시판에 또 별풍 또 형 때문에 뭐 먹었어요 뽀찌 드려요 뭐 이렇게 나오겠구만. 어? 이거 두 개 가세요! 와! 이겁니다. 자. 아, 이건 재밌게 갔네요. 네, 재밌게 갔어. 일단 네. 알파볼 따라 다 갔기 때문에. 알파볼 따라 다 갔어. 네, 믿습니다. 네. 다음주는 진짜 쌍욕 박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알파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왜냐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되게 무리해서 한 거예요. 막 별풍도 주고 그래, 하니까 8경기 막 이런 거는 되게 9천원 하려다가 갑자기 5천 늘고 5천 늘고 29,000원 됐잖아. 네, 29,000원 된 건데 이게 여러분 한 두 개 세 개 조합을 하자. 알파볼 그 정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알파볼의 생각 조합. 그런 조합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 주시면 여러분의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알랑깔랑한데 근데 공격 횟수 아 좀 높네. 아 그럼 이쪽으로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알파볼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그냥 쫄깃하게 긴장된다. 긴장되게 하면서 FA컵부터 해외 축구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천드리자면 아시안컵은 건들지 마세요. 아, 예예예. 예, 예. 자, 진짜 왜냐면 아랍이 또 어떤 장난칠지 모릅니다. 그건 맞아. 네네. 아시안컵은 또 한국도 지금 네. 그러니까 아시안컵은 건들지 않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목소리) 네, 시작하죠. 네, 그리고 키코키로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죠? 설날 이벤트입니다. 아, 네. 미국 최고의 명절 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네.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키코키로는 이벤트를 하면 너무 화끈하게 해. 그러니까 이거 남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제가 저희가 이제 키코캐리어가 저희하고 방송을 저희한테 광고를 하고 나서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도 퍼주니까는 그냥 아, 물량이 너무 같습니다. 많이 퍼져가지고 거의 원 플러스 원이야. 그러니까 편의점이 아니거든요. 네. 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품명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설날 이벤트가 붙어있는 제품으로 구매 시 아, 설날 이벤트가 붙어있는 제품들이 있군요. 그렇죠. 어. 그래서 동일 종류, 동일 색상으로 20인치 캐리어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원 플러스 원 아니야? 그렇지. 원 플러스 원이죠. 네. 네. 아,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리고 또 20인치 캐리어 구매 시 동일 종류, 랜덤 색상 캐리어 증정이 아, 이건 있습니다. 세, 이건 색상이 랜덤이군요. 그렇죠. 설날 아. 이벤트가 붙어있지 않는 아하. 네, 그 제품을 구매 시 오케이, 오케이, 말이죠. 오케이. 어쨌든 거기서 홈페이지 잘 보시면 원 플러스 원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벤트라고 돼 있는 거 위주로 다 찾아보세요. 네,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사은품도 있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네. 사은품까지 3종 세트가 나갑니다. 뭐죠? 여권 지갑, 캐리어 벨트. 캐리어 벨트가 이거 묶는 거. 그렇죠. 아, 캐리어 벨트. 그다음에 네임 택. 아, 이름 택. 저 이거 짐 잊어버리면 어디로 보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 써놓잖아요. 네네네. 근데 영어로 쫙 써놨더라고. 써놨죠. 네. 저는 촌스럽게 한글로 써놨어요. 나 그래서 그거 바로 뗐다? 내 거 보고? 어, 형 거 보고. 아, 생각해보니까 공항에서 한글을 볼 사람이 없는데 나 한글로 써놓은 거야. 무슨 나기, 저기 내 공책 이름 써놓은 것처럼 박종윤. 그 다음에 한글로 경기도 이렇게 써놨는데 형 거 보니까 영어더라고. 그래서 아 씨발 얼른 뗐어. 몰래 뗐구나. 몰래 뗐어요. 난 몰랐네. 몰래 뗐어. 네.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은품은 조기 소진 시에 증정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점. 어쨌든 여러분 캐리어를 하나 사면 캐리어가 하나가 더 갑니다. 1 플러스 1 킥쿠 캐리어 설날 이벤트 꼭 참여하세요.